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11시가 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뭐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1시 넘어서까지도 뭐 열심히 또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 나와주신 분 2주 만에 여기서 또 뵙게 됩니다. 이상로 와우네 베스트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얘기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네, 이제 그렇죠. 아,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그래도 조금은 웃을 수 있는, 네. 예, 그렇다고 뭐 환하게 웃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고, 아, 정말 힘든 상황을 또 지나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연이틀 이렇게 올라온 게 진짜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고, 맞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네, 사실 뭐 지난주가 우리가 거의 뭐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 주는 또 천국의 문턱까지 지금 또 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1430포인트까지 이제 빠졌다가, 네. 이제 반등 붙여가지고 17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 지수가 225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이 지수가 250포인트가 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250포인트면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2250 가는 거거든요. 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 기간도.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거에 뭐 어제 오늘 만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만큼 뭔가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확대 자체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네.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지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 지옥을 탈출하고자 더욱더 많은 매수세를 보였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신규 매수로 동참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물량은 이제 오늘 내일 정도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부분은 뭐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네. 오늘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날짜가, 네. 아직 안 지났으니까 내일이랑 모레 정도에,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가기 전에는 좀 단기적인 물량들은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이세요? 아, 예, 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 자체가 앞서서 25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지금은 250포인트고 종목별로 따졌을 때 한 30%, 40% 올랐어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빠진 거는 뭐 보면 40에서 70% 빠졌는 거고, 오른 거는 또다시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손실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적인 부분들은 수익이 나는 수익이 거죠.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좀 욕구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대부분 지금 파트너분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1700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 그렇죠. 180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뭐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적게 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내 자산을 좀 지키면서, 결국 지키면 그게 지켜지다 보면 돈이 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지키는 플레이를 좀 한다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한 1730에 1750포인트 정도 그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차익 매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단기적으로. 시장 이상로 대표가 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좀 보수적인, 네. 관점으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셨어요. 단기적인 관점인 분들만, 네, 일단은, 예, 보수적인 관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치 투자 개념으로. 그래서 문득, 예, 문득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전에 우리가 한참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가치 투자 이야기하면 욕먹습니다. 내가 지금 씨발 다른 종목이,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 들고 얼마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또 너무나 똑똑해지셔갖고 예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렇게 소리치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흔들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으로 좀 투자 방식도 세우신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가치 투자하고 우리가 정말 그 전투개미분들이 하는 가치 투자 선수들이 하는 거랑은 조금 또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그 자기 투자는 가치 투자는 어쩔 수 없는 가치 투자죠. 단기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물려버리는 나도 모르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되고 한 달 1년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 장기, 뭐 좀 장기 투자가 있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샀는지 까먹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저희도 예전에 보면 한 50% 정도 주가 빠져버리면 그때도 안 파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샀는지 모르시는 분들. 내장고 이게 있었나 없었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십니다. 지금 한참 얘기하시는데 네. 순간적으로 목에 있는 금 목걸이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지금 금값이 또 해서 금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네. 분들이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 게스트라고 들어오시는 분은 매일 같이 들어오시는 그분인지 아니면은 원래 이제 게스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게스트라고 하시는 분이 뭐 좀 방에 우호적으로 좀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혹시 내 가족인가 아니면 이상노 파트너의 가족인가? 제 가족은 없습니다. 제가 다 잡니다. 지금 다 자고 있어요. 다 잡니다. 일찍 그리고 자고. 예, 어머니 아버지는 제 본가에 또 계시니까요. 접속을 할 줄 잘 모르시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예. 그렇죠. 방송하러 간다 그러면은 무슨 방송 가냐? 그렇죠. 유튜브 방송. TV에 안 나온다고 거짓말 맞아요. 치지 말라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은 저도 이제 막내인데 먹고 살기 힘든 줄 알고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벌써 이제 상담을 좀 해 달라고 좀 글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손실이 좀 커진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테크윈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뭐 부분에서 우리가 환율 부분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수출주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오르면 또 안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든 네. 딱 적당한 게 좋은데 지금같이 좀 이렇게 비이성적인 시장에서는 뭐든 좀 나오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밴드를 딱 말씀드린다면 반도체나 IT 이쪽이 강세를 보이는 환율 밴드가 1150원에서 125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1200원 이상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밴드를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밴드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하자. 지금 테크윙 어차피 이제 반도체 부분이다 보니까 예. 일단 1150원에서 1250원 사이 네, 정도 있으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나쁜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 환율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봤고 최근 들어서 정말 뭐 이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다니고 있거든요. 혹시나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혹시 뭐 들은 거 있으세요? N번방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좀 들어봤죠. N번방 요즘 아우 난리더라고요. SBS에 명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상관없죠. 상관없죠. 뭐 그렇게 뭐 그런 문방. 그래서 궁금했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저도 이제 뭐 물론 이 참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네, 정말 그런 짓거리들은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딸 자식 있는 부모님들이 네. 더 키우기 힘들어지니까 이게 약간. 지금 그런 놈들이 약간 지금의 시장에 이 약간 음모론들 펼치고 약간 하는 세력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 참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하니까요. 네. 우리가 항상 뭐 장사하더라도 이 다섯 명 오면 그 중에서 한 명은 조금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나 우리나라 통계치가 나오다시피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뭐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초반에는 시장 이야기를 좀 한 이후에 중간쯤에 저희가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방송을 지금 작가님이 듣고 있다면 종목들 약간 정리를 해서 넘겨 주시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뒷시간에 또 물려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하더라도 짧게 짧게 밖에 이야기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을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금 목걸이가 좀 눈에 띄는데 한 양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요.
보통 목에 이렇게 들으려면 한 두 냥 정도 모으려나? 두 냥이면 무겁죠. 어. 이렇게 다니는. 아, 몸이 또 튼실하고 좋으시니까. 금값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는 네. 정말 시장이 꼬라지를 부려서 안전자산이건 뭐 위험자산이건 다 같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졌다가 그래도 최근에 또 보면은 위험자산도 올라가고 이게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참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는데 금값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예전에 금을 조금 만져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은 종로 시세가 있고 네. 국제 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금은 거의 99%가 종로에서부터 파생돼요. 아. 대구 같은 경우 교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 네.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이었으니까. 아, 교동시장. 예, 그렇죠. 근데 이 금이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 이거는 이제 실물입니다. 금이.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에 대해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20% 이상이 올라와줘야지만 그때부터 수익인 거예요. 20%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금값이 곧장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는 이 종로 시세 자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국제 시세와 조금 이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보고 우리가 금 투자를 하시면 조금 힘들고 오히려 금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금도 ETF 게. 쪽이 있으니까 그쪽 네, 그렇죠. 부분은 뭐 조금 괜찮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국제 시세와 뭐 괴리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실물 자산으로의 투자는 우리가 20%는 감하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0% 이상이 올라가기 위해서 금값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5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짧게 볼 수 있는 투자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네. 뭐 유가 부분에서 네. 유가 부분 ETF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유가 부분 ETF가 있는데 최근 부분에 이제 너무 급락이 확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인버스 쪽으로 보면은 계리율 자체가 30%가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예,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2008년도에 그걸 2011년도에 우리가 이 ETF도 엄청나게 유행을 많이 탔지만 또 같이 유행을 탔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ELW입니다. 그러니까 ELW가 그때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네. 8월 달에 일주일 지나서 9000%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 ELW에 대한 문제가 왜 ELW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느냐 하면 거의, 예. 이게 일단 예수금이 1500만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ELW를 하려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ELW에 대한 투자가 또 없어지면서 또 ELW를 세력이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만기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지나고 나면 빠른 빵이 되죠. 예, 맞습니다. 제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ETF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순자산 가치하고, 다음에 이제 괴리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추종하는 지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대해줘야 되지만, 장중에 투자 심리 자체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괴리율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율을 증권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네. 그거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괴리율이 항상 조금은 2% 내외로 붙어서 움직이는 것들을 투자를 하셔야지. 최근에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 괴리율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대표 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어져요. 그러면 만약 여기 상승장 돌아서 버린다. 그럼 인버스에 대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거래량 자체가 원래는 없던 종목군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물량을 좀 공급해주는 분들은 네네, LP라고 맞습니다. 이제 보통 부르는데 물량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한 템포 꼬여버리는 순간 네. 가격 자체도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괴리를 좀 보면서 그렇죠. 좀 들어가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환율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라는 부분. 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600억 달러 통화 수합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약발을 좀 먹었나 싶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약발이 떨어져서 이거 뭐야 했었는데 이제 금 뭐 이제 다시금 조금씩 이제 안정이 돼 가는 것 같은데 환율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뭐 사실 우리가 그 2008년도에 네네. 그 10월 28일 날 이제 통화 수합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 통화 사업을 체결할 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홍남기 총리였거든요. 그때 총리가 아니었죠. 그때 이제 비선 출신으로 가서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환율은 1,500원대까지 올라왔었어요. 사실 그 그렇죠, 이후로 그렇죠. 환율이 예. 뭐 곧장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환율 자체가 1,2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립니다. 네네. 지금 이제 1,55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한동안은 이런 1,200원에서 1,250원 또는 1,280원 정도까지 변동폭은 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전염병 사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환율이 다시 한번 약세 기조를 조금 더 넘어가는 것이 결국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몇 번 정도는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좀 보수적인 대응을 가지자.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상담을 뭐 짧게라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도 네. 종목명은 지금 다 올려주시는데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다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면 얼마 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상담하는 시기 좀 더 자세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좀 상담이 조금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백진수 대표가 나와서 이제 백진수 대표는 지금은 솔직히 이제 오늘 좀 어제는 이제 하루 이제 단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거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이제 종목 상담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들고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보유 관점에서 좀 지켜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하라 그런다 그래서 뭐 손실 지금 막 50% 이상 난 종목들을 여기선 자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뭐 지금 뭐 지수 단으로만 보더라도 뭐 네. 2000 뭐 고점 2250에 들어가신 분이 지금 부분에 있다면 정말 손실이 너무 큰 거잖아요, 진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좀 바닥에서 좀 뭐 들어갔던 분, 600선에서 잡았던 분이라 그러면은 지금 수익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800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또 이게 상담 자체가 전혀 틀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드린 거여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근데, 좀 예. 뭐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게 뭐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그 대표님, 그 백준수 대표님하고 의견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종목군들이 움직임 자체가 보면 한 좀 차별이 뭐 돼요. 상당히 또 강하게 또 움직인 것 사실이죠. 네. 우리가 사실 뭐 지금 뭐 소위 사투리로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서 떼거지로 막 다 같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떼거지로 막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보면 20% 30%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있었냐는 거죠.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골든 타이밍인 거죠, 사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조선주나 또는 아니면 뭐 기계, 철강, 금속 상당히 엉덩이가 조금 무겁고 뭐 헤비급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포스코 얼마 전, 진짜 30만 원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미 10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현대제철 만 얼마입니다, 지금. 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옛날에 현대제철이 7만 원, 8만 원 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탄다면 좀 더 빠른 복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수가 다 빠졌으니까 지금은 떼거지로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현대제철이 5%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개별주가 10% 20% 뽑아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정말 높은 가격대에 이런 앞서 얘기했던 위기업종에 대한 종목군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신중하게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실 때가 됐어요. 근데 이 시기가 늦어지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골든 타임이 또 지나가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종목군들이 많이 이렇게 변동폭이 안 생기죠. 그러면 그때 되면 더 못 옮깁니다. 의미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그죠?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 대부분 더 의견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올라가거든요. 탈제조업 시대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뭐 글 올리시는 분들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면은 매수 매도 뭐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은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웬만하면 유튜브 방송이라서 글은 안 가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제 욕을 하더라도 그냥 무모하게 받아들이고 예, 가슴속으로 그냥 삭히는 것뿐이 없지 저희가 웬만하면 글을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는 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 조금만 좀 자제를 해달라 이야기를 아유, 드리고 뭐 싶네요. 욕먹으면 오래 산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4종목 정도만 일단 한번 짧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많이 하죠. 뭐 많이 또 신청하시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많이 신청해줘야 뭐 많이 하는 거지. 아 뭐 지금 뭘로 예. 이제 들어오시는 게 솔직히 지금은 예. 어제도 이제 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종목을 들고 있는 분이라 싶으면은 그래도 베스트 파트너 분들이 나오셔서 이 종목에 자기가 들고 있는 가슴 아픈 종목에 대해서 아 괜찮습니다. 예. 조금 견뎌보세요. 라는 이런 한마디가 진짜 천군만마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큰일 났네요. 아 이게 참 예, 근데 아, 저는 냉정적으로 그러니까 냉철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지난주 예,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 때는 그런 말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었는데 예. 지금 부분에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저도 동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좀 판단을 하실 분들 대신에 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말인데 그래도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보실 네, 줄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지 못한 분들 방금 사놓고 까먹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팔고 이걸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조금 안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거는 네. 사실 뭐 우리가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다시 한 명 더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 더 못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주변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이제 주변에 한 분이 있는데 아 순간적으로 이제 뭐 아 지금 주식이 너무 빠져. 아 지금이 돈 벌 타이밍인데 제가 돈이 없네요. 이렇게 농담을 던지니까 아 자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으로 갖고 내가 하셨구나. 그럼 지금 아 돈 야 잠깐 뭐 손실 났으면 좀 투자를 좀 약간 더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98%가 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손을 그렇죠. 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한 1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진짜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생각이. 어떻게 해서든 물타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상장 폐지 되더라도 물타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만약에 그 돈이 들어가 있다면 그 돈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돼 투자하셔야지만 우리가 손실 50%로 줄어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98%면 100분의 2로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격을 좀 낮춰야 돼요. 혹시나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그게 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는. 네. 근데 뭐 벌써 그렇게 한번 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많이 아시는 분도 아닌데 그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한참 열풍 불 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빠져 있을 때 지금 아유 그 가게 다시 오겠어 하고 그냥 손 놓아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종목 상담 테크윙이라는 종목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 12,000원에 비중은 50%라고 합니다. 12,000원에 비중 50%. 거의 다 올라왔네요. 다 올라왔네요. 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꼬리를 달긴 했지만 12,000원 넘어갔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물려 계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한번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본전가에서 빠져 나오시고 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지금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안한다면 기관 투자자가 강한 매수를 보이기 좀 힘들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온다면 한번 빠져나왔다가 대안주를 좀 더 선택해 보실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1분기에 IT는 좀 더 그 실적 전망치가 하향될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철강이라는 네.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아 이분 참
1845원에 비중은 8%. 일단 비중이 일단은 그나마 8% 정도. 8%라는 거 보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은 드는데. 네. 1080원이요? 1845원. 아, 1840원이요. 네. 1840원요. 일단은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2018년도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베젤 관련 기업이에요. 그러면 TV가 있으면 여기 TV 있는데 네. 이거 베젤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베젤이 얇은 게 있어요. 얄쓰름한 것들이 지금 약간 안 비춰져가지고 저 딴 거 보시는 아 그래 그래. 예. 하면 이 베젤 예, 네, 여기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베젤이라고 하는데 네. 좋은 TV는 이 베젤이 엄청나게 얇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시피 네. 하잖아요. 그 네. 얄부리한 베젤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네. 동양철관이에요. 아. 그런데 네.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이 베젤, 그리고 TV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려면 엄청난 경기적인 업황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남북로 가스 아, 쪽도 가스관도 맞습니다. 뭐 연결돼갖고 네. 좀 했었는데 아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요거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교체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힘들더라도 예, 교체 매매를 조금 해보자. 힘드시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딴 걸로 한번 잘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 네. 짧게 한번 잡아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단에 있는 제어 판단할 때는 한 그래도 850원에서 그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슈팅 넣을 수 있거든요. 아 850원대 네, 그럼 거기서는 한번 짧게나마 정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와 있네요. 아까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 12,300원에 비중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12,300원 정도면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분 가격대 정도에 뭐 있으면은 네. 뭐 지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 나왔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네. 손실폭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12,300원에 보여 계시죠? 네네. 지금은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여 계신 분들은 좀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12,300원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8,410원 정도 유지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물렸다 한다면 그 전에 저는 뭐 이미 손절했겠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물려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만에 하나 7,5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때 한번 더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지고 가격 좀 내릴 수 있게끔 맞추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가격을 한 만원 선까지 밑으로는 조금 맞춰놓으시면 나중에 수익 보고 팔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구간에서 어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늘도 연이어서 상승이 한 10%대 네.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 혹시나 뭐 조정이 물론 이제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7,500원 밑으로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되죠. 부담된다. 가격이.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AP 시스템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 단가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비중은 역시나 없고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지금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과 관련된 업체인데요. 네네. 지금 요게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상당히 발주 자체가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장비 업체들이 요번에 발주가 연기가 되어버리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차라리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신다면 2020년도에 큰 성과를 나타내지 않겠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홀딩하시면서 들어가시자. 저는 나중에 2020년 말까지는 34,000 이상까지 한번 올라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있네요. 제주 반도체. 일단 매수가도 비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건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맞죠? 아, 좀 더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이 제주 반도체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낸 업체예요. 네네. 그 낸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이 낸드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그 보면 서버 증설을 많이 합니다. 왜냐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서버 증설도 하게 되고 그러면 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는 저렴한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주 반도체 매수 단가가 4,101원이라고 비중 12%라고 네. 이제 들어와 있긴 한데 일단은 설명을 좀 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KMW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5G 관련해서 좀 들어와 있는데 네. 아, 최근 5G도 뭐 흐름이 중국 쪽 이야기 좀 나오면서 괜찮았는데 KMW는 좀 치고 올라다 약간 쉬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고 계셔야죠. 들고 계셔야죠. 다시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네. 갈 수 있다. 신고가 부분이라면 지난번에 나왔던 8만 원 넘길 수 있다라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5G는 들고 계셔야 돼요. 5G. 우리가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고요. 네. 대신 5G는 안중기가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구. 자, 이거는 원스텝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중기를 기억해라. 예. 송중기 필요 없다. 예. 안중기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중기예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예. 우리 아들이 중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중기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예, 제가 중기 투자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중기 투자도 좋아하시고 일단 예. 단기 투자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또. 자, 일단 계속해서 후성이라는 종목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후성,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손실이 났다. 만원 부근 정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손실폭이 좀 크네요. 어떻게 좀 네. 보면 좋을까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 우리가 후성이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불화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됐었는데 네네. 불화수소 관련해가지고 왜 솔브레인처럼 강하게 못 가냐? 그것은 이 회사 자체가 보면 여기에 2019년도 8월 달에 보시면 한번 강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대주주가 매도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해먹고 나갔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량을 보더라도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이익 실현 매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저가 권역에서 언제 받느냐? 아직 받은 적이 없죠. 네. 여기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도 거래량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결국에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우리가 7천원 선 이상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일단 간단하게 종목 상담 좀 잠깐 해드렸고 예. 일단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보느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은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제 등락이 좀 그렇게 심하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 모습인데 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뭐 그만큼 무제한 양적완화 말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네. 무제한으로 오를 때까지 양적완화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제 뭐 네. 영화에서 좀 나오는 거였는데 사고가 딱 나온 다음에 수표를 한 장 주죠. 아무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수표라고 하는 걸 딱 줘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하고 또 완전 뭐 시장 올라갈 때까지 돈 찍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이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것은 결국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뭐 지금 자리에서 물론 지수적인 부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적어졌지만 물론 지금 자리부터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네네. 그때는 좀 더 공격적인 부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지수 자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힙소라고 하죠. 우리가 한번 빠졌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온다면 그때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자. 버스는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이야기 한 김에 저는 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최근 시장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개인들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수급 상당히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확 줄이는 듯한 모습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또 뭐 들어갔다 이게 요즘에 이제 뉴스로도 막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 전 국민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조금 이렇게 홍보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수급 부분 근데 보면은 저도 지금 부분에서 신용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신용은 지금 많이 좀 줄어든 네, 것 같은 맞습니다. 6조 가까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탁금은 뭐 거의 사상 최대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오늘 기사에서도 한 40조 가까이 이제 총알은 준비돼 있다. 한번 쌓아올려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지금 보면 시장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돈이 많은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죠. 사실. 아, 정답이네요, 진짜.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잠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조금 잠깐 넘어가면 아우 좋죠 좋죠. 어, 우리가 강남권의 일반 분양 하나 하면 이제 20억, 20억, 23억 정도 되는 일반 분양 한 개 있으면 거기에 경쟁률 얼마냐면 한 200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 네. 우리가 최근에 대출도 다 막혔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청약해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200대 1이. 그러면 거기에 대기하는 돈이 얼마냐면 그 돈이 1조입니다. 한 채당. 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 한다면 그게 한 채가 아니잖아요. 5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 될 건데. 그러면 그 한 단지만 하더라도 500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 정도로 지금 시중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용 잔고는 줄어드는데 예탁금 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우리가 수동적인 시장 참여자가 아니고 네.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점점 스마트 컨슈머가 되듯이 주식 시장에도 참여형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사놓으면 부동산 우리가 볼 때도 최소 5년 이상 보죠.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서도 여기에서 사놓으면 결국 주식은 1년 안에 올라가더라도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 지금 개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용만 안 쓴다면 저는 충분히 뭐 지금 자리에서도 성과 낼 수 있는 자리를 판단합니다. 네. 네, 부담 없는 선에서는 그렇죠. 충분히 어, 지금 한번 해보실 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잠깐 기억이 나는 건 예전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펀드 조성을 네. 해서 이제 시장을 좀 땡겨 올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 내가 펀드 들어가고 굳이 할 이유가 있어? 내가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면 되지? 하다 네. 보니까 이제 펀드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기보다는 예탁금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개인들이 조금 예, 들어올리는 듯한 모습들 뭐 그렇다 해서 솔직히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매도한다 해서 뭐 빠져나간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참 간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네. 예. 어, 방향이 안 결정되어졌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바뀌는 거. 그 두 번째가 환율이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 얘네들이 환차 있고 환차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금리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탁해 놨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아니면 투자했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차이가 나겠죠. 네. 왜냐 우리는 얘네들 1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조를 할 때도 있고 몇 그렇죠. 천억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환율이나 금리가 방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쉽게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하기 좀 힘들지 않나. 차라리 조금은 시장이 환율이 좀 안정화가 좀 된다면 네. 어, 이 1200원대에서 움직이는 것이 좀 더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 네. 자 일단 뭐 많은 분들 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때는 네. 어, 지금도 물론 뭐 비슷한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뭐 일단 계속 좀 팔아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이야기 잘 안 나오지만 솔직히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시장을 좀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한 부분 저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연이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정말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그렇죠. 방에서도 아 지금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잘 알면서 왜 여기서 있어? 라고 지금 이 방에서 자꾸 이제 뭐 물어보면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약간 이제는 순환매가 이제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대형 우량주들이 보통 때는 진짜 뭐 한 3% 5% 올라도 확 대박이다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15% 막 20% 막 이렇게 올라가고 네. 뭐 LG이노텍 같은 것도 막 상한가 막 군지까지 가버리고 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상승들이 올라오고 최근에 좀 힘들었다던 항공주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가 약간 돌아간다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 그냥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사실 우리가 오늘 현대모비스 17% 올랐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말마따나 궁디 무거운 종목군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지수가 과도한 거지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 움직인다고 보기 조금 힘들고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한 번씩 대기 순번 들고 1번 한번 올랐다가 2번 한번 올랐다가 지금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가지 더 여쭙고 싶네요. 시진핑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 예. 흐름. 아직은 좀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중국 네. 쪽에서도 지금 이제 살짝 그런 경계 신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와서 뭐 사 먹고 이제 외식도 하면서 이제 좀 매출들이 막 좀 급격하게 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 관련주들 어떻게 좀 보세요? 잘 봐야죠. 지금은 우리가 우한에 대한 봉쇄령이 이제 4월 6일부로 네. 이제 해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친구는 힘들 때 옆에 있는 게 친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힘들 때 우리가 마스크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붙여주면서 꼭 어려운 사자성을 붙여서 보냅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뜻의 뭐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힘들 때 도와줘 고맙다는 그런 사자성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마스크에 붙여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중국인들이 이 중국 문화 자체가 이제 관심 문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많이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운더리 안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경계선상에 있다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럼 여기는 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뭐랄까 이제 주석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단체 관광객들이 요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저는 틀림없이 오답 차원에서 올 수 있다. 아하. 차라리 이런 풀어줄 것이다. 그렇죠. 차라리 중국 관련주, 소비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뭐 대표적인 부분으로 최근에 호텔신라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것들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괜찮죠. 네네. 빠졌던 종목군들이 충분히 반등을 붙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아모레도 이야기를 좀 방금 네. 전에 얘기를 잠깐 해 주셨고요. 일단 저는 그것도 약간 궁금해요. 네. 은행 관련해서 네. 지금 금리 자체가 좀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맙사 빠르게 예금 금리는 지들이 알아서 이게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예금 금리는 벌써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농담삼아 이제 제로금리 얘기를 하면서 야 은행에 돈 맡겨봐야 돈 못 벌어. 재테크 하려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제는 0% 제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출금리. 지금 돈 빌리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예. 대부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 한 채 있다 하시는 분들 뭐 웬만큼 사는 분들 아니고서야 다 대출 끼고 집들이 있는데 대출금리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이라도 내려가겠죠. 뭐 금리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어떤 방향이요? 네. 금리에 대한 방향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뭐 우리가 은행 자체가 이제 매출을 내는 구조가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라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매 마진이 남는 것이 대출 마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출 상품 자체를 지금은 금리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는 건 이제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놨죠 벌써.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부동산 쪽으로 이동 자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크게 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솔직히 이제 그런 네.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고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6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네, 우리 또 이상로 대표님 시간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후딱 가버려서 아니, 저도 40분이 네, 4분처럼 느껴집니다. 나머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종목 상담으로 갈까요?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인생사를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요? 뭐 사실 지금 이번 시장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네네. 13년 만에 오는 자리다. 나는 13년 전에 대학생이었는데 진짜입니다. 대학생이었고 근데 지금 이것이 13년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후회하실 거고 나도 후회를 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게 한 달 뒤에 나올지 또는 세 달, 여섯 달 뒤에 나올지 그것은 이제부터 얼마만큼 종식이 빨리 되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다만 반등은 반드시 나올 건데 반등 나왔을 때 거기서 아 다행이다, 본전됐다 그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야 이번 기회 정말 좋았어, 대박이었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자, 일단 뭐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도 그렇고 혹시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얘기해 준 오늘 팩트는 골든타임이다 라는 부분이 좀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돈이 없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살려고 해도 지금 그런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 돈이라도 사십시오. 담배를 끊어서라도 그 정도라도. 그리고 내가 뭔가를 뭐 5만 원, 10만 원의 짬짬이 돈이라도 가격 단가를 낮추셔야지만 반드시 반등 나올 때 본전 이상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정말 나중에 대해서는 후회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무엇이라도 네,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글 중에 라파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 계속해서 라파스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방송에 우리가 한번 했던 적이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서 마이크로 리들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 좀 있었는데 뭐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짧게 한 마디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파스 일단 간단하게 한 예, 네, 30초 정도 일단 반등 좀 넣을 거예요. 그래 1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좀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거래량이 떨어졌던 자리가 반등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여기 언론 부분 중에 눈에 딱 띄는 게 아 시장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한 종목 혹시 내 인생의 종목을 지금 여기다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종목 있으세요 혹시? 그냥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 말고 나는 정말 여기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종목 같은 거 뭐 있나요 혹시? 딱히 떠오르는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잘 없는데요. 네네네. 지금 자리에서 아 왜냐하면 그만큼 네. 신중한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도 정말 이게 제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하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맞추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와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편하게 하시죠라고 저도 막 던지는 거라서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이상로 대표님. 아닙니다. 제가 근데 네. 만약에 한 종목을 딱 선택해서 한번 해본다면 지금 저는 NHN 한번 해볼 것 같아요. NHN. NHN. 네. 지금 보면 네. 일단은 NHN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주가를 좀 만질 줄 아는 애들입니다. 제가 지금 한 4년째,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네. 만질 줄 아는 애들이고 NHN이 옛날에는 이제 한 게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옛날에 이제 포커 게임 이런 것들 그 현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거 될 때 한창 주가는 좋았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NHN의 자회사가 NHN 한국사이버결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NHN이 지금 현재 게임 관련돼서도 또다시 그런 뭐랄까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간편결제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1년만 한번 1년 전에 저는 딱 3개월만 기다려보셔도 좋은 성과 보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참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 다음 시간에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으면은 욕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또 내주시고 좋은 종목까지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일단 혹시라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특집을 하게 된다면 네. 뵐 수 있을까요? 아 예, 당연하죠. 한테 자꾸 안 불러줬다고. 아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바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예, 아닙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좀 웃으면서 예.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장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